저기 죄송한데요. 혹시 파운데이션 있으세요? 파운데이션? 잠깐만. 파운데이션은... 네. 파운데이션? 잠깐. 여기 눈 밑에 막 다... 조금 던졌나요? 네. 지금 눈에도 늦게 오는데 내가 지금 화장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너무 귀여워요. 와가지고 혹시 파운데이션 있어요? 화장을 안 해서 안 들고 다니거든요. 저희 물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물 드릴게요. 물 좀. 네. 근데 긴장되진 않죠? 안 떨려고 얘기해요. 네, 앞에 분이 말을 엄청 잘 해주셔가지고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, 제가. 아니, 아니에요. 여기 눈 밑에 다 번진 것 같아가지고. 괜찮아요, 진짜 뭐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요. 감사합니다. 예. 엄청 친절하시네요. 아니야. 손거울이 진짜 유용하게 잘 쓰이네요. 근데 너랑 얘기하는 거 좀 들었더니 약간 애기 같은... 완전 애기, 완전 애기. 안에 애기가 있구나. 여자분이 굉장히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메이크업을 굉장히 신경 쓰고 계속 걱정하고 이런 거가 어쨌든 잘 보이기 위해서인데 초반에는 잘 보이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얘기를 나누고 난 후회인데도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진짜 사실 오늘 저 남자분 안경도 그렇고 저 여자분 막 메이크업도 그렇고 제 솔직한 만큼 큰 매력은 없는 것 같아. 저 진짜 궁금한 게 되게 성격도 밝고 좋아 보이시는데 왜 헤어지세요 그럼? 되게 궁금해요. 헤어지는 이유요? 네, 뭔가 중복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아, 중복되는 이유, 반복되는 이유. 그러니까 저 반복되는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내 잘못. 그렇죠, 그렇죠. 거니까. 네. 근데 그렇게 됐으면 제가 고쳤을 거예요. 그게 있었다면. 맞아, 어떻게 보면 더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게 아니어서 크게 그렇게 막 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. 맞아. 제이 씨는 어땠어요? 저는... 마지막에 한 게 언제예요, 그럼 죄송. 저요? 제대로 연애를 한 거? 제대로 연애를 한 거... 17년... 응? 17년... 도? 네, 도. 3월. 깜짝이야. 전이라고 하는 줄 알고 지금? 아, 17년 전이면 제가...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? 사실 그 말을 한 이유도 관심이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. 난 뭐라고 대답할까? 생각해봤는데 그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. 아주 좋은 대답이네요. 좋아. 지금 딱 오케이. 다음 얘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억이 진짜로 안 나. 그때는 분명히 막 있었잖아요, 이유가. 막 이것도 안 맞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이게 섭섭하고 우리는 헤어지는 게 좋고 막 그 이별의 시나리오를 막 100개, 1000개씩 머릿속에서 생각해보고 막 그런 연애를 하잖아. 근데 지나고 나면 생각도 안 나거니와 그냥 이별했던 그때의 나쁜 감정은 싹 없어지고 그때 좋았지. 근데 그게 나라고 안 느껴진다? 그냥 그때 그 사람과 연애했던 그날 그 몇 살의 유인나라고 이렇게 멀찍이서 보이지 그냥 안아야 되는 것 같아. 근데 물어볼 수도 있는 것 같아.
왜냐면 궁금하잖아. 그렇죠.